창세기 18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아무도 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인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대표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야훼의 사자, 보통 천사는 야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자라고 말하고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만은 야훼의 사자라고 말할 때하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형체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풀 많은 곳으로 짐승떼를 거느리고 그 장막을 옮겨댕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풀이 많기 때문에 장막을 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짐승떼를 먹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손님이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을했어요. 천사처럼 대접을했어요. 요 사이는 사람도 많고 인심도 흉악해져가지고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돌보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 앞으로 손님이 지나가면 꼭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밥 먹는데 층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그 참 지금 생각해봐도 벌써 호랑이 담배 먹을 때. 그 시골에서는 여름철에 그 마당에다가 등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전부 다 뚝배기에 뭐 장도 찢어놓고 호박도 볶아놓고 그 다음엔 호박 잎사귀도 삶아놓고 아주까리 잎사귀도 삶아놓고 그렇게 아주 풋고추도 갖다 놓고 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서 막 왁싹왁싹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사람이 지나가면 어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기 와, 우리 밥 먹는데 같이 왔어요, 내 숟갈 하나 더 가져오너라. 그럼 뭐 아, 지나가다가 와가 소매 턱턱 긋고 인사 속에도 안 왔는데 와 앉아가지고서 그 숟갈 같이 해서 같은 장국에 그냥 숟갈 넣어가지고서 같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릴 때 자랄 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었습니다. 정상인 알았어요. 우리도 동리를 지나가면 점심때 밥 먹을 때 지나가면 그 동리 아주머니들이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오너라 밥 먹고 가거라 그러는, 그럼 뭐 들어가 앉아가지고서 밥 다 먹는다고, 먹고 잘 먹고 났나 고맙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그뿐이요. 그런데 요 사이는 그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요 사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지. 그만큼 벌써 인심이 얼마나 달라지고 각박해지고 흉악해진지 모릅니다. 나 아브라함 있을 때는 더했습니다. 사람이 귀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있어봤자 사람 한 사람 볼까 말까인데, 아, 하루에 아브라함이 12시쯤 돼가지고서 장막문 앞에 턱 앉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거든. 왔다, 웬 손님이냐,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에 의해서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주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인사를 아주 가끈히 인사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내 주여, 이거는 아주 손님을 존경했던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야훼 하나님이요 두 사람은 천사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지 천사인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렇게 말친구도 되어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서. 그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을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요 가죽으로 만든 샌달이나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발이 더럽습니다. 발이 문제특성이에요. 이러므로 귀한 손님이 오면은 꼭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깁니다. 이게 큰 손님 대접이에요. 그래서 종이 언제나 주인의 발을 씻기고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월을 어깨에 걸맞으시고 몸에 지금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른 제자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구나 여자 발 또는 남자 발 그냥 발에서 땀이 나가지고서 발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걸 예수님이 전부 물로 씻어서 타월을 닦아준 그 베드로 차례였던 베드로가 내 발은 못 닦아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거든. 자기가 예수님 발을 먼저 닦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 발은 못 닦아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내 발을 씻는 것은 그 의미를 네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때는 또 얼마나 성이 급한 베드로입니까? 그러면 이마가 까진 그 머리를 내놓고 내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 베드로는 열정이 언제나 넘쳐요. 또 그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일을 해내요. 야, 암전하게 있는 사람은 별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한 번 씻은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거니와 발만 더럽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죄 지으면 또 타락했다가 또 새로 구원받고 또 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 전신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행위의 발만 늘 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번 받고 죄만 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행위는 늘 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구원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번 받았으니 완전하고 매일매일 같이 발은 씻어야 됩니다. 늘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자는 의의는 없으니까 죄를 자꾸 씻어야 돼. 안 씻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주여 너희 선생인데 너희 주여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서로가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서로서로 겸손하게 되어서 서로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 중동에는 원래 이 발 씻기는 습관이 이로 말미암아 유래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기 와서 말을 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 세종례라고 해서 발 씻기는 예를 하지 않느냐. 이 적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예를 합니다. 날 보고 와서
왜 순복음교회에서는 발씻기는 예를 안 하냐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 교회에서 발을 씻기려면 소방대 호수차를 다 가와가지고서 온 우리 교회당이 아예 한강물이 되게끔 만들어야 발을 씻기지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발 씻기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서로서로 섬기는 그 발 씻기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실천해야지 실제로 발 씻기는 일을 하려면 예배도 못 드리고 만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뛰어가서 물을 좀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시원한데 돗자리를 깔고 앉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떡 솜씨가 보통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떡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입에 척척 감칠맛이 있게 맛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좀 만들어서 올 테니까 잡수시고 쉬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손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든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참 1등 대접 아닙니까 부인에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아주 맛있는 빵 굽고 또 무리 가운데 가서 아주 살찌고 좋은 고기가 연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를 종이에 주어서 잡게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로서 남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고 물질로 남을 대접하면 언젠가 그 대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어요 저 미국 텍사스주에 가면은 한국인 의사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농장이고 뭐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냐면 하루는 아침에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서 출근을 하는데 쫙 들어가는데 택시 한 대가 쫙 오더니만 병원 입구에 덜컥댑니다 그런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사람이 내렸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택시 운전사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서 택시비 때문에 승강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이 노인은 열심히 뭐 매타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 매타기에 나온 대로 내가 택시비를 줘야 하니까 택시 운전수는 매타기는 소용없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매타기 보고 안 한다 우리가 달란 대로 줘야 한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막 손을 이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사와 직원들이 출근 시간에 올라가면서 못 본 채 가는데 이 의사 선생은 그 옆에 갔습니다 가지고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영어를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식중독이 걸려가지고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놓고 내가 낳을 때까지 매일같이 우리 아내를 찾아봅니다. 오늘 택시를 타고서 왔는데 왜 택시 운전사가 저기에 메타기에 나온 그대로 돈을 안 받고 더 돈을 달라고 하냐 말이야. 끝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포켓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운전기사에게 주면서 운전기사로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가지 씌우겠느냐?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게 어디냐?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은 한국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이 아직 택시 기사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영감님 막 울더랍니다 그 여러분 객지에 와서
외로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바라면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의 감격을 줍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영감님이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영감이 보니 뭐 별 볼일 없이 다 늙은 영감이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니까 그냥 명함 한 장 줬어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 어떤 얘기냐면 텍사스에서 큰 농장을 가진 백만 장자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이 노인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도 세상을 뜨고 영감님이 세상을 뜰 때 자기 변호사를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데 그 영감님이 뭐라 하면 명함을 내놓으면서 저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암흑이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그래가 호박이 능쿨째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보십시오. 조그만한 친절이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눈사람처럼 커졌어 커졌어. 그 영감님의 가슴 속에는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 의사에게 받은 그 친절이 못내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그 의사에게 다 내줬다. 이러므로 성경말씀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등한히 하지 마라. 부지 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님을 열심히 잘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사를 대접하고 말았어. 그래서 천사를 대접한 결과로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거든.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천사인가 마귀인가 알아보고 대접을 해야 돼요. 그 잘못 대접해서 마귀를 대접했다가는 박살난다고. 나는 이 성경 말씀에 크게 감동을 해서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야 천사를 대접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지 가난할 텐데 육군 소령 마크를 달고 여기 십자가를 탁 달은 군복을 입은 군목이 왔어요. 자기는 군목 소령인데 그 근처 고아원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고서 가겠다 그러고 왔다 가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자는데 군목 소령인데 어떻게 철야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 뭐 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방에 들어와서 자자 그랬습니다. 그래 내 속으로는 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는데 나야말로 모범적이다. 그래서 우리 그때 빵밖에 없었어요. 밀가루 빵. 그 밀가루 빵을 갖다가 반쪽을 나누어 가지고서 그분하고 나하고 먹고 물 마시고 그러고 밤에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하따 성경은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내가 영모 나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고 그 목사니까 내가 그 앞에서 아주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자고 그럼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왔으니까 조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오. 나는 은혜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참 고이고이 책 몇 권 거기 두고 내 주일날만 입는 옷 한 벌 있습니다. 그건 정말 모셔놓아요. 그 이외에는 아주 흐물이한 옷을 입죠. 새벽 기도도 흐물이한 옷을 입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입고 나갈 옷 그 한 분 그 백장도 있으니까 벽에다가 딱 싹 그러는. 근데 그 녀석이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 옷을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왜 저 옷을 자꾸 쳐다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를 내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침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오는데 내 손님이 있고 하니까 나 한 시간쯤 기도하고 와서 빨리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기도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니까 말 같네. 내가 덮고 잔 혼이불 그 호청 뜯어가지고서 거기에 내 있는 책하고 그리고 내 그 단불 신사복하고 다 사가지고서 가지고 갑니다. 손 대접을 잘못하다가 박살나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천사를 대접한 줄 알았는데 사탄을 대접버렸어. 근데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을 이 강하게 대접할 그걸 못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녀석하고 부딪혔습니다. 그 부딪힌 자리에서 희한한 데 부딪혔어요. 서울 시내에서 내가 화장실에 좀 가야겠다 싶어가지고서 소변을 보러 갔는데 그 놈도 소변을 보러 왔어요. 딱 만났는데 그 나를 보자마자 계절 초풍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가서 뒷덜미를 잡고 이놈을 갖다가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아이고 옛날에 내 양복 가가지고서 지금 출세해서 잘 산 줄 알았지만 지금도 저 사기꾼이 돼 있구나 그러고 말았습니다. 날 보더니 뭐 혼비백산에서 걸어 나가는 건데 뒤에 가서 잡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대접할지라도 아주 잘 분별하고 대접을 해야 돼. 무조건 하고 손 대접에다가는 사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기를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손 대접할 때 참 기도 많이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주 분별해가지고 있어. 그래가 손 대접을 한다고요. 수대문에 있을 때는 신학생이라고 와가지고서 올 때 갈 때 없이 쭈그러 있기에 교회에서 잠재우고 교회 사무실에서 자도록 해주고 돌봐주는데 주일날 저녁에 금고를 깨가지고서 금고에는 돈 하나도 없이 다 가지고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면 한 주일 연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그 놈도 또 내가 만났어요.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정부 장로교회에 가서 붕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으니까 그 동놈이 그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때도 내가 용감했으면 거기에서 목덜미를 잡았을 것인데 그 돈 가지고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줄 알았는데 막 그 교회도 도둑질하러 왔는가 봐요. 그 다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교회도 잘 되고 저도 아주 모든 환경이 좋았을 텐데 영 죽게 돼가지고서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와가지고서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다시 자기를 한번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너가 교회 돈 훔쳐간 그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 성전에 내놓기 전에는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교회 돈을 훔친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냐. 내 돈을 훔쳤으면 용서해 주겠는데 하나님이 돈을 훔친 너를 어떻게 내가 해주겠냐. 그래서 노아는 좋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병도 몸도 병들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사기치고 이렇게 하나님 교회 사기치고 한 사람 치고 그 결말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험 말을 하면 내가 상당히 많이 말할 수 있어요.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3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고 난 다음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마침 대접을 한 것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대접해서 정말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뻐드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은이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죠? 예? 뻐드와 우유와 소고기라. 나는 이 성경복을 한 다음 그 다음 야 이 뻐드는 먹어도 좋구나 우유는 몸에 좋구나 소고기는 좋구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잡수는 음식 가운데 여러분 확실히 기록된 것은 뻐드와 우유와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는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뭐
음식에 기름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위험하다 어떻다 해도 여러분 내가 하는 여러분께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터, 우유, 소고기는 안심하고 잡으세요. 하나님이 잡수신 음식인데 만일 그 음식이 나쁠 바에야 하나님이 절대 안 잡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잡수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돼지고기.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가지고서 전부 호수에 몰살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돼지 고기를 주님께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도를 펴놓고 보면 희한합니다. 소고기 좋아하는 나라는 거의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카나다, 미국, 남미, 그건 거의 다 버터와 우유와 소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나라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돼지. 정월달에 돼지 잡아서 처마에 묶어놓고 한 달 내내 돼지만 먹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돼지 잘 먹으니까 빨갱이가 됐다. 하나님을 배반한 공산주의 마귀들, 소련과 동굴아파 그다 햄 먹는 나라입니다. 돼지 먹는 나라입니다. 소련과 동굴아파 그 돼지 먹는 나라는 전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있어. 공산당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는 절대로 공산당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된다는 이유는 한국 민족은 특이하게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민족은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할 수 없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 돼지 먹지. 이 한국 사람은 될 수만 있으면 소고기 먹으려고 그래요. 아마 이북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조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지도를 펼쳐서 보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곳에는 공산당이 주력이 돼 있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것, 그 우연한 일치라고도 보겠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버드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은이라. 사람들이 내보고 늘 묻습니다. 목사님 천당에 가도 음식을 먹나요? 미국 부인 한 분인데 먹는 게 좋답니다. 자기는 먹는 거 없으면 못 산대요. 먹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고 맛있고 취미가 있고 좋아서. 그 내게 만나자마자 묻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천당에 가면 안 먹는다 하는데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먹는 재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천당에 가서 먹어요? 그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고 말고요. 천당에 가서 먹지요. 아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떼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오셔서 치즈와 우유와 소고기를 잡수었는데 아니 천당에서 안 먹을 리가 있습니까? 천당에서 먹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말씀해 준 것은 천당에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천당에서는 먹어도 그것이 전부 다 피부에서 발산해버리고 말아요. 안 먹어도 살지만은 먹어도 그것이 전부 다 피부에 땅구멍이나 이런 데서 발산해버리고 말고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어요. 천당에는 그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나 천당에도 우리가 모여서 먹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은 예수님이 앉으시고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먹고 천국에서 마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먹고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유 한 컵에 우암식 두 개 탁 틀어서 넣고서 그냥 우유 한 컵 마시면 점심 때까지 좋아요. 그리고 뭐 점심은 먹고 난 다음 저녁도 먹기 싫으면 그만 우암식 한 두 스푼 봉지
뜯들어가지고서 먹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귀찮아. 될 수 있으면 안 먹고도 살 수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남는다고요, 안 먹으면. 그 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그러나 먹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당에 가면 내가 부탁을 해서 잘 잡수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장막에 오셔서 천사 둘과 함께 잘 잡수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잡수시고는 절대로 공짜로 안 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 대가를 줘.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그것으로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해서 어린아이에게 돌려주죠.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랴. 뭐 당장 오늘 주고 내일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야박하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 드려서 이용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통해서 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라면 그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해야지. 다 이 예상만을 해가지고 내 10원 주면 하나님이 15원 주시고 내 20원 주면 하나님이 40원 주시고 이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이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대접을 드리고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오면은 아이고 내가 부모에게 요거 대접하면 부모님 재산 요거 만치면 내게 주겠지. 그렇게 하고 부모를 대접하면 그건 아주 나쁩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대접하면 그 부모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서 야 참 내 자식 좀 보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게 대접이지. 꼭 내가 대접하면 그 대가로 부모에게 얼마 받아내겠다면 그런 자식에게 부모님 대접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진실로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니까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때야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뭐 집안 사정을 샅샅이 하니까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나이다.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라 기한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가 오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머니 기다리세요 당장 포도주 만들어 드리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다가 때가 오니까 주님께서 하인들을 명하여 결례통 여섯 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난 다음 그걸 떠서 갖다 주라 하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 할 때면 돌을 내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 할 때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할 때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를 따라 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일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이 급해가지고서 당장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큰 민족을 이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장장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게 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 앞서서 뛰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너무 뒤쳐져 뛰어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다 들었거든. 천막이니까 뭐 전으로 만든 천막이니까 밖에 시향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라가 속으로 피시시 웃었습니다. 그 웃은 것은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날 웃기시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여자 나이 아흔, 우리 남편 나이 아흔 아홉 살인데 나는 이미 다 경수도 끊어지고 노쇠했는데 또 우리 주인도 완전히 늙었어. 우리 도저히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고요. 어제 겉으로 큰 소리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으리요 히히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뭐 다 바깥에 들었겠죠. 그러나 사라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속으로 피시시 웃으면서 속으로 내 나이 90이고 우리 남편이 99인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아유 참 우습다 우스워. 속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착각하라. 그 외에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영에는 시간과 거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육신이 시간과 거리의 차이가 있지 영은 시간 거리의 차이 없어요.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온 우주에 곽들어 찼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소리 내어 기도해도 좋고 속으로 묵상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모든 기도는 그 생각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소리고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속에서 그대로 지나가는 것도 역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십니다. 저는 옛날에 불광동에서 30년에 개척했을 때는 참 고함을 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뭐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자원 불광동 그 대초 꼬울 산만딩에 엎드려서 제가 고함을 치면 저 밑에 불광동 버스 정류장에서 벌써 내 소리가 들렸어. 얼마나 고함이죠? 막 감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밤낮에 내 목소리가 여러분이요 안녕하십니까. 내 목이 늘 쉬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큰 목소리가 줄어지면 요 사이는 저희 기도의 70-80%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 시간 앉아서 두 시간 전에는 핏 앉아가지고서 내 속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치답 속으로 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소란스러우면 그때 내 입술로 밖으로 조그맣게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나하고 같이 여행하는 분 중에서 호텔에서 온 호텔이 쩡쩡 울리도록 기도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이웅달 장로님. 좌우간 호텔 2층에 가 있으나 아래층에 가 있으나 같이 있으나 아침에 되면 호텔방에서 혼자 그냥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호텔이 쩌렁쩌렁 울려서 나는 막 너무 가리 좀 하지 마가지고 자는 저렇게 전부 다 깨겠다 저 큰일 났다. 근데 만나면 아유 좀 조용 좀 이게 혼자 사는 내 집이 아니고 큰 호텔인데 이렇게 고함을 쳐놓으면 다 잠도 안 깨냐고 좀 조용조용하라고. 그래도 뭐
기도할 때 되면 아랑곳 없이 크게 하거든. 그게 믿음을 하는 거 어떻게 내가 죽으시겠습니까? 한 번은 내가 요 방에 들어갔고 나는 호텔에 댕기면 내 혼자 댕기는 법이 없어.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네다섯 명 같이 가서 여기 내 방이면 장로님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쭉 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호텔에 들어오고 여기 다른 사람 일본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집회를 하고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도 기도를 하고 이웅달장으로 기도하는데 요 중간 사이에 일본 사람들 부부가 들어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있으니까 벽을 탁 때리면 시끄럽다! 아,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 부부가 이야기하다가 막 말이 싹 들어가 버려. 조용! 그러면 자기는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믿습니다고 기도해. 근데 그랬던 아침에 아유 내가 미안해 죽을 뿐당했다고. 그 왜 그러겠네. 허잉 옆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요망스럽게들 시끄럽게 하게 내가 막 꽉을 치고 시끄럽게. 예, 이 기도라는 것은 아직 기도가 연단이 안 됐을 때는 큰 소리 하는 게 좋습니다. 큰 소리 하면 내 기도가 귀에 들리기 때문에 잡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기도가 점점 연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묵상 기도도 참 좋습니다. 묵상 기도도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와 세상은 강부럽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그냥 묵상 기도 속에 들었는데 이럴 정도 하려면은 상당한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연단하고 묵상 기도하려면 막 잔소리가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께서 저기 와서 걱정을 하고 오셨어요. 왜냐면 나 이 마귀가 들어간 것 보다고. 왜 새벽에 가서 내 혼자 기도를 하다가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어머님이 장사할 때입니다. 양말 한 캐리에 이거 얼마입니다. 장갑은 이거 얼마고요. 그래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기도하다가 양말 한 켤이 얼마고 장갑 한 켤이 얼마고 큰일 났다고 날 보고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건 귀신이 아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아침에 새벽에 나서 기도하다가 그만 그 졸아가지고서 헛소리 한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아니고 헛소리입니다. 근데 왜냐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잠도 깨고 헛소리가 안 나와요. 그 연단이 안 된 사람이 그냥 적은 목소리를 기도하든지 묵상을 하다가는 깜빡 졸아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했거든요. 분명히 12장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기를 속에서 말했거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알았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말한다고 해서 절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있을 때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종종 무리 가운데 이거 속으로 말했거든. 저 참남하도다. 어찌 저런 말을 할 때 예수님 당장 알아들었거든.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주님은 뭐 속으로 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따라 읽으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왜 야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었어요. 천지를 지. 이 천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직경이 얼만지 압니까? 요사이 천문학자들이 말한 것은 3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1년을 달려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햇빛이 350억 년을 달려가야 이 우주 끝에서 이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니. 그러니 뭐, 아유. 우리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뭐 별을 얼마나 갖다 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별 다 지어놨을 때 하나님은 의미 없이 지어놓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이후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육신으로 자라나는 하나님 선민이 있고 이제 또 영화된 하나님 선민이십니다. 이 신약시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영화된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은 육신의 선민으로 남습니다. 육신의 선민이 뭐 이제는 안 죽으니까 그냥 자꾸 생산된다 말입니다. 안 죽으니까. 그러면 그 전부 이 우주에 끝없이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한 여러분에게 한 자리씩 주시는 거라고요.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다섯 년 자리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당 가서 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진왕성, 회왕성, 명왕성 그렇지 않으면 은하성자, 안드라, 메자성자 저 머나먼 곳에 계시더라도 우리 집에도 좀 놀러 오이소.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것 다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인도하실 때 이것이 전부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서 다스리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뭐 하나님께서 늙은 노인 부부에게 자식 하나 주는 것쯤이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적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기한지는 역시 안 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와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라를 아들을 낳게 하겠다.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우셨느니라. 이거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니까 뒤에서 놀래가지고서 나 안 웃었어요. 무슨 소리냐? 나 웃었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부인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애교로 받아서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라가 안 웃었다고 고집한다고 와가지고서 알밤을 먹이면서 웃어놓고 난 다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무슨 잔소리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겁을 내고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버리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이제 소돔으로 향해 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시되 나의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안 숨겼습니다. 그처럼 이 지구를 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안 숨깁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하고 신천신지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조장구역장 회의가 있는데 내가 조장구역장 회의에 말세론을 말합니다. 정말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이 우리 눈앞에 가까웠는가. 하나님이 이제는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것을 듣고 알면 간이 덜컥 내려 앉을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는 다가올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여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치점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의치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느라. 자, 하나님 얼마나 자상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흉악한 죄악으로 꽉 들어찬 것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왜냐하면 그게 억울하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무법천지에서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서 오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심판해도 좋은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는 직접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또 친히 왕림하셔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년 왕국 이후에 백보좌 심판이 있는데 흰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물은 남녀 대수하고 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 부활해서 그 심판대에 승경을 한 다음 그게 책이 있는데 생명책도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안 믿고 7년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이제 심판받으러 일어난 사람조차도 반드시 생명책에 다 대조해보고 난다. 대조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마귀와 함께 불과 요한으로 탄 모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사실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사업할 때 희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업할 때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다시 확인해보는 그러한 우리가 주도 면밀한 일을 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다. 천사 두 사람은 그대로 소돔으로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서서 계시다가 하나님 그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으로 안 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벌써 소돔에 있는 사업을 환하게 아십니다. 아시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멸망할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묵시로 나타나셔서 이제는 세상을 멸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러한 운동이 전 세계로 나오시고 전 세계에서 아주 하나님이 택한 그 훌륭한 종들이 계시를 받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지금 벌써 계시받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저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묵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당신의 행하실 일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소돔 고모라성을 멸하겠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세상 현실의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겠다고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더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속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대속 기도를 하는데 뭐 소돔 고모라 구원받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자기의 조카와 그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카와 식구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골칩니다. 골치. 왜냐하면 옛날엔 조카가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그들 나오면 왕과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부사일생으로 전쟁을 해가지고서 구출해 놓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성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함께 멸망받을까 싶어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냥 창자가 다 쏘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 고모라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성에서 조카가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박살 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기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50명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대개 한 500여 명 내지 천여 명씩 사는 아마 동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0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인 50명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의인과 죄인을 똑같이 취급하지는 아니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한 무더기로 함께 심판은 절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의인은 구출해야지요.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수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하하, 그거 보니 의인 50이 없구나. 하나님이 수돔 고모라성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온 지경을 다 용서하겠다 했으니 아 의인 50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죄인들도 여러분 의인 덕분에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북 공산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저 방대한 중공과 소련이 그 공산당을 밀고 있고 여기에 조그만한 저 맹장같이 달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대한민국의 1천만 명의 예수 믿는 의인들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3천만도 함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마운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덕분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력한 공산당들이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장같이 달려서도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한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하 45인도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40인도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30인도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낮춥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20인도 없구나. 내 조카야 뭐라고 했었노. 소돔 고모라성에 살면서 20인도 전도를 못했나.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이제 최후로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왜 10인으로 거치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10명은 되겠단 말이야. 보십시오. 롯이 있지요. 롯의 부인이 있지요. 두 딸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두 사위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두 사위의 양친 부모가 있지요. 그럼 열 명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롯이 아무리 게으르게 신앙을 해도 사돈이야 구원 안 했겠나. 사돈이야. 그런데 보니까 롯은 사돈을 구원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마누라도 구원을 못했어.
그러니 아브라함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고, 롯은 말썽꾸러기 하나님 백성의 상징입니다. 가는 곳마다 롯 때문에 말썽꾸러기요. 그러나 롯이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자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집에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막 멸해버릴 것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근질긴 기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근질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50인을 했다가 45인 했다가 40인을 했다가 30인을 했다가 20인을 했다가 10인으로 했다가 근질기게 물러가지 않은 불태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알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네 속에 너희 조카 로스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들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는데 그들이 머뭇거리니까 막 화를 냈다고, 빨리 나오라고, 당신들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지금 심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롯과 그 식구를 천사들이 구원하기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이 교회나 교인들이 7년 환란 통한다고, 7년 환란에 막 온 세상이 환란당할 때 7년 환란을 통하다가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응태리로 믿어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성을 멸하기 전에 롯과 그 가족을 소알성으로 옮겨서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성을 멸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하기를 너희 가족이 빨리 여기서 피난하기 전에 이 성을 멸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피신시켜 놓고 난 다음에 심판한 것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철저히 심판한 때가 7년 환란인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그래 주의 백성들과 이 세상 죄인들과 함께 그냥 둘이 뭉수리로 막 심판해버릴 줄 압니까? 천만에요.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주의 백성들은 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주님께서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 싹 가는데 굉장할 거예요. 왜? 자고 나면 옷만 있어요. 옷만. 두 사람이 밭을 메다가 금식다가 사람은 없으니까 옷만 폭 가라앉았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푹 사라지는데 옷만 남았네. 두 사람이 자다가 깨보니 없거든. 옷만 남았네. 입다 벗은 옷이 온 세계에 가득해 막 뉴스마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주인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납치해 갔는데 전부 옷만 벗겨서 빨가벗겨서 데리고 와버렸다. 부활할 때 왜 그런 옷을 남기느냐?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 뭐만 남아 있었습니까? 옷만 남아 있었어요. 알맹이는 부활해서 가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무엇만 남겼습니까? 옷만 남겼죠. 그럼 여러분은 갈 때 뭘 남기겠어요? 여러분은 옷만 남기고 가요. 그러므로 너무 좋은 옷 입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왕 갈 때 헐무리한 건 남겨놓고 가지, 뭘 좋은 거 고가를 남겨놔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사업하지. 갈 때는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은 다 안고 가요. 옷만 남겨놓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싹 끌려나는 것입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그래서 가면 이 공중에는 뭐가 와 있느냐? 하나님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인공위성처럼 둥실둥실 싹 떠와가지고서 지구와 하나님 보좌 사이의 공중에 쫙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신혼집입니다. 신혼집. 주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같이 아주 화려한 새 예루살렘을 공중에다가 탁 띄워놨어요. 전부 그 속으로 휴 하고 다 들어갔어요.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혀. 그때 가보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는가. 예수 보고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이거 듣기는 들어도 진짜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신랑 되시고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불릴 줄 정말 몰랐다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는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죠. 눈이 안 감겨요 그냥.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저기 와서 고맙단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열심히 내가 설교했는데,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롯과 그 식구를 하나님께서 구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구출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야 되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안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열심히 믿지 아니하고 주일날 또 놀러댕기고 성령 충만 안 받고 성령 받으라면 비난하고 주님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 전도도 안 하는 이러한 잠든 신앙은, 그런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합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들려올라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환란을 통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환란 안 통한 사람은 다 안 통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롯도 그 안에는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앞으로 소금기둥 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볼진데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 중에는 소금기둥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자면 그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여러분은 우리 50만 성도 가운데 틀림없이 갈 사람들, 틀림없이. 근데 대개 보면 조장 구역장들이 다 수요일 날 옵디다. 조장 구역장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거의 대다수지. 거의 대다수가 다 조장 구역장. 오늘 이야기 안 할 걸 그랬다. 미리 해라니. 내일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신 것은 즉시 보좌로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돔 고모라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천사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지만은 그땐 두 사람이지 세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와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떠나가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환난을 통하지 않는다는 이 모형을, 이 소돔 고모라성의 멸망에서 우리는 확실히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잠들지 않도록 상호간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